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윤혜지입니다. 제가 자취를 하다 보니까 쌀, 물, 휴지 이 세 가지는 3대 생필품이더라고요. 쌀은 밥맛 좋으면 사게 되고 물은 할인율 좋으면 사게 되고 휴지는요 제일 깐깐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살에 직접 닿는 부분이잖아요. 엄마의 마음처럼 깐깐한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. 오늘 그 깐깐한 기준을 다 채워줄 100% 천연 펄프 애터미 미용 티슈와 애터미 화장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첫 번째로 애터미 미용 티슈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요 그냥 생각 없이 쏙쏙 뽑았었어요. 왜냐면 제가 산 게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제가 사야 되는 입장이 돼보니까 절대 그렇게 막 쓸 수가 없더라고요. 왜냐면 고급 휴지잖아요. 제가 20대 초반 때는요 연애한다고 눈물 콧물 닦을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. 근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제가 비염까지 있어서 미용 티슈 잘못 만나는 날에는 진짜 막 코 헐고요 재채기 많이 나오고 그때 애터미 미용 티슈를 만났더라면 고생 좀 덜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. 근데 지금은 그런 용도보다는 화장대 위에 두고 많이 쓰거든요. 특히 크림 같은 거 닦아낼 때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. 왜 편한지. 크림을 어느 정도 발랐을 때 깔끔하게 닦이는 게 중요하잖아요. 또 강하게 닦아내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부드러움 정말 중요하거든요. 여러 번 닦지 않았는데도 깔끔하게 밀림 없이 닦입니다. 정말 부드러워. 마치 아이 손수건으로 내 손등을 쓸어내는 듯한 그 기분? 진짜 부드럽습니다. 실제로 무향무인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쓰기에도 안심하시고 쓰실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조금 덜렁대고 이래서 자주 흘려요. 정말 자주 닦아야 되고 입도 닦아야 되고 그러는데 먼지 날림 많다고 향 있다고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전혀 거슬림 없이 편하게 쓸 애터미 미용 티슈입니다.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요 두 제품 다 100% 천연 펄프잖아요. 근데 화장지에도 유칼립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. 유칼립투스는 고급 미용 티슈에만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근데 그 고급스러움을 화장지에서도 느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.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애터미 화장지입니다. 제가 정말 놀랐던 게요. 그 고급 미용 티슈에만 들어간다는 유칼립투스가 화장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. 화장실에 격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? 제가 화장지를 처음 자취하고 샀을 때는요. 무조건 싸고 양 많고 느낌 오시죠? 정말 얇고요. 정말 거친 화장지를 썼습니다. 근데 과연 이게 아끼는 걸까?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공중화장실 가면 그 한 겹짜리 화장지 있죠? 막 한 번 감을 거 다섯 번 감고 열 번 감고 왜 두툼한 휴지를 쓰고 싶으니까 다들 그러시는 거잖아요. 엄마들이 왜 좋은 제품을 따지고 사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. 손이 덜 감게 돼요. 두툼하니까. 게다가 데코 엠보싱까지 들어가서 푹신푹신하면서도 흡수율을 높여줬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점이요. 이 휴지의 단면을 보시면 마시멜로우가 떠오르지 않나요? 정말 부드럽습니다. 이렇게 세로로 만졌을 때도 갈라짐이 거의 없어요. 이게 두툼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. 그리고 가로로 만졌을 때도 이게 거칠고 좀 얇은 휴지는 날카로운데 애터미 휴지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정말 부드러워요. 화장지의 격을 높여주는 애터미 화장지입니다. 사실 마트에 화장지 코너에 가면요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. 비염이 있으니까 먼지 날림 있으면 안 되고 무색소, 무형광, 무인쇄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지만 좋은 휴지 고르고 싶으시잖아요. 그럴 때 과감하게 애터미 화장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애터미 미용 티슈와 애터미 화장지였습니다. 쇼호스트 윤혜지였습니다.